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이효리 선배님이 가방 참 잘 만들어서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나는 도저히 그런 거는 입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근데 가져야지? 아, 무서워서 지금 아슬합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수 김나영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새롭게 시작하는 콘텐츠로서 제목을 뭘로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영이의 무욕 정도가 되겠습니다. 뭔가 이제 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쇼핑은 약간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보다 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욕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파우치를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앞에 있는 매니저 눈이 돌아가는데, 사실 우리 매니저 때문에 알게 된 산리오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구라는 브랜드에서 산리오하고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아직 뜯지 않았죠? 아직 쓸 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재질은 약간 방수되는 그런 느낌의 물 같은 데 묻어도 금방금방 털어내고 뭐 빨기 쉬운 그런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약간 찾기 쉬우라고 파우치에 많이 넣는데 들고 다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이 파우치 욕심이 많아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자, 두 번째 파우치 또 같은 바구에서 사온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해외 일정이 잡히고 이럴 때 캐리어에 싸면은 굉장히 좋은 파우치겠다 해서 이게 보이자마자 샀습니다. 약간 이렇게 네모 앞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파우치 같아서 이것도 샀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앞에서 자꾸 이러고 있네요. 우리 매니저랑 우리 영상 하는 우리 친구가 회사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보냉백을 사주려고 들어갔다가 찾게 된 파우치들입니다. 모자. 이거는 디젤 건데요. 약간 요즘 디젤이 핫한데, 요즘 연예인분들 막 디젤 여기 막 뚫려있는 티셔츠 입고 막 그러는데, 나는 도저히 그런 거는 입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디젤은 사보고 싶어서, 뭐 여기 뭐 디젤 뭐 이런 거 써있는 것도 있었겠지만, 디젤의 요즘 트레이드는 약간 여기 뚫려있는 게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뚫려있는 걸로 고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해외 직구하는 업체에서 이거를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가 좀 낮아요, 깊이가. 그래서 살짝 이렇게 쓰면 여기가 조금 낮아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나 한 보기에는 이쁩니다. 색깔도 검정색이고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낮다는 게 살짝 큽니다. 살짝 블루 엘리펀트라는 선글라스를 샀어요. 열면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에 담겨서 옵니다. 뿅 열면 짠, 선글라스가 있는데 블루 엘리펀트라고 여기 안쪽에 적혀 있는 것 같고, 사고 싶은 선글라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품절 사태가 나는 바람에 어쩔까 하다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서 사봤어요. 검정돌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오, 연예인 같아요? 완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같죠? 지금 나 우스워서 지금 웃다가 선풍기 머리 박은 것 같은데? 아슬합니까? 아슬합니까? 신발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렇게 메리제인 운동화로 되어 있고요. 색깔이 약간 실버가 포인트로 된 화이트 실버. 혼습이라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그 인스타에서 어떤 인플루언서가 신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약간 무대에 설 때 이럴 때 구두 대신에 신어도 코디만 잘하면 이쁘겠다, 뭐 치마에
이런 거 양말 신고 흰 양말 신고 신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샀고요. 이런 식으로 산 신발들이 많아요. 일할 때 신어야지 이러고 신어가지고 몇 번 안 신고 집에 있는 게 많은데 이 아이는 몇 번 신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마음에 듭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아미아칼바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이 브랜드의 가방을 굉장히 좋아해요. 얘가 원래 이렇게 크로스 가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깔별로 3개나 갖고 있어. 3개 갖고 있고 백팩도 하나 갖고 있고 이 가방이 옛날에 떴을 때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크로스 가방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토트나 이런 이거는 숄더로마밖에 못하니까 안 샀어. 안 샀다가 이효리 선배님이 휴가 사진이라고 올리신 사진에 이 가방이 뜬 거야. 근데 그 타이밍에 맞게 또 재입고가 돼버렸네? 그래서 샀지.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이거는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이러면서 샀고요. 약간 나일론이고 이 프린트가 굉장히 예쁜데 생각보다 아무데나 잘 어울립니다. 아무데나 잘 어울려. 아무데나. 희한하지? 짠.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 중에 하나가 포터입니다. 포터. 얘네가 가방 참 잘 만들어요. 그 토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포터랑 콜라보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찡들 이런 느낌. 토가의 느낌은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크로스로도 아니 숄더로도 이렇게 멜 수 있고 백팩은 이렇게 백팩으로 멜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독특한 점은 여기 위에 지퍼가 있는데 이 안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긴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자주 쓰는 뭐 짐 같은 거 여기다 넣으면 좋을 것 같고 큰 구멍을 열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를 여는 건데 역시 포터답게 안에 주머니 하나 있고요. 앞에 주머니가 두 개나 달려있는데 이 안에 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포터는 이런 섹션을 잘 나눠서 가방을 만들어요. 꼭 굉장히 좋아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중고거래 했습니다. 사고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중고거래를 했고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가방을 사드리냐며 이걸 보고 또 욕하셨다는. 어떻게 근데 가져야지 갖고 싶으면. 이거는 지금 계절에는 조금 입기 힘들지만 청남방입니다. 앞에 엄청 예쁜 포인트들이 있죠?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고 이거만으로 존재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냥 흰 티에 이런 거 하나 걸쳐주면. 이거는 현대서울에서 샀고 일본 브랜드들을 수입해서 파는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네킹에 걸려있어서 너무 반해가지고 큰 사이즈로 샀던 것 같아. 라지로. 이게 너무 슬림하게 나와서 이제 좀 쌀쌀해지거나 할 때 걸치면서 다니려고 샀습니다. 7월에 나영이의 무력이 끝났습니다. 꽤나 많은 무력신이 들렸다. 뭐 하나 후회되는 구매가 없네. 총 8개. 한데 뭐 한 달 동안 8개면은 많이 산 것 같진 않은데요? 오늘 이렇게 첫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종종 이런 콘텐츠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나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산 인생 쓸 때까지 써보자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쓸데없는 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에 나영이 무료. 안녕.감성은 없지.